초대해서 와주신 네네 우리 뮤지션의 음악을 쭉 들어보는데 맞아요. 자, 한 곡이겠습니다. 아, 한 곡 왕초도사라는 노래가 지금 선곡이 돼 있고 네. 네. 하고 있는 호프의 박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, 정말. 아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LBNC. 네네. LBNC 소속이고. 네. 여기 수정리대 최범 씨입니다. 맞습니다. 참 씨도 왔다 갔었고. 네. 그 참 씨한테 예전에 사실 우리 스튜디오 듣게 아,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스튜디오 좀 안 맞았어. 네네네. 아, 쉽게 됐었는데. 그래도 이번에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키츠우지 씨,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. 네, 있을 수도 있으니까. 네. 일단 LBNC 이 소속사고요. 네. 그리고 아까 전에 호프갱. 네. 호프갱이 있습니다. 호프갱. 네. 이거는 뭔가요? 저보다 더 많이 알려진 이제는 좀 연반이. 아, 연반. 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저의 이제 단짝 가오가이라고. 아. 모니게임에 출연을 하고. 나머지는 이제 네. 뭐 요보이. 아오가이, 네. 리비도, 오아이 이런 다른 분들의 네. 음악을 선곡해 주셨어요. 네, 네. 이게 이유가 뭡니까? 설마 심의가 네네 아닌가요? 슬픈 이야기인데요. 저도 이제 제 노래 아무래도 제가 게스트이기 때문에 네. 제 걸로 가르쳐 싶었는데 이게 뭐 비도버 혹은 뭐 브랜드 멤버 네. 이런 거 근데 그게 안 들어간 노래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.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네. 많은 래퍼분들이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네. 찾다 찾다가 겨우겨우 하나 찾는 게 이제 범밀스 형이랑 함께한 왕초도사라는 노래고 네. 나머지는 저희 회사 아티스트들 노래도 최대한 좀 뿌려봤습니다. 의리가 있네요. 아무래도 뭐 다른 집 식구도 챙기는 거보다 낫지 않을까. 다른 아티스트는 그렇죠. 네네. 지금 네. LBNC 소속 뮤지션들의 네. 음악을 선곡해 주셨다는 것이죠. 네, 맞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, 일단 우리 키치오지 씨 네. 첫 번째 선곡해 주신 왕초도사 피처링 덤밀스입니다. 네. 요 노래를 네. 한번 듣고 와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아, 키치오지 씨가 이런 음악을 하는구나 한번 들려드리고 나서 얘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이 왕초도사 제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. 네.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? 이 노래는 이제 돈을 너무 원해서 너무 원한 나머지 제가 신내림을 받게 돼서 오, 네. 옛날에 제가 예술 조심 왕초도사 요 하나 요